예, 부르셨습니까, 회장님? 제육이란 큰아이 사표 제출하라고 해. 예? 뭐라고요? 사직서를요? 예. 팀장님, 황 실장님 요즘 뭐 하세요? 내가 어떻게 알아? 디자인 실전짜리 이력서 추려놓은 거 톡으로 올려놔. 네. 그럼 황 실장님 이제 안 나오시는 거예요? 아, 갑자기 나가셔서 인수인계도 안 됐는데. 적임자 나타나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황 실장님 대체 무슨 일이래? 그러게요. 혹시 임신? 그건 아니겠지. 임신한 건데 인수인계도 못하고 나갔겠어? 그럼 대체 뭘까요? 소은 씨. 소은 씨는 한 집사니까 잘 알 거 아니야. 어? 뭐가 그렇게 궁금해? 일들 해, 일. 예, 정선님. 네? 사표요? 아버지, 너랑 할 말 없다. 저 소원 씨와 결혼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. 소원 씨가 은혜 동생이란 사실을 알고 나선 저한테도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어요. 헤어지려고 했어요. 근데 소원 씨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쓰러져서 의식까지 잃었어요. 그때 결심한 겁니다.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. 저희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. 아버지한테 늘 죄송했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. 그만해. 그 어떤 이유로도 널 이해할 수가 없어. 지금까지 나를 속여온 것도 용서 못하고? 저한테 많이 실망하신 거 압니다. 하지만 아버지, 저하고 소원 씨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.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회사에서 나가. 세상 사람들 다 알게 해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. 아버지,